이번 시간엔 야생 콜로라타 분갈이를 좀 해줘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번 그 일산 농장에 갔다가 5,000원에 3개 사온 건데요. 엄청나게 얼굴이 두 개지만 아주 엄청난 얼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꽃대가 섹시하게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아이인데요. 꽃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흙을 털어오겠습니다. 분해서 꺼냈더니, 어우, 더 커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갈 화분은 이번에 만들었던, 냅킨 아트로 만들었던 화분입니다. 제가 이 냅킨 아트로 만든 화분 저면 관수를 해줬었거든요. 이번엔 너무 칠이 잘 됐나 봐요. 절대로 안 새요. 진짜 신경 써서 꼼꼼히 칠해줬었거든요. 진짜 여기 밑에 이 굽부분 대부분 요쪽에서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아주 그냥 굉장히 꼼꼼하게 칠해줬더니 아직까지는 제가 전부 분해 담은 애들 저면관수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흙은 분갈이토 1, 펄라이트 1, 버곡토 3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칼슘액비. 칼슘액비 2스푼. 그다음 이제 벌레가 꼬일 시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흙에다가 계피가루. 이렇게 넣고 골고루 섞어서 화분이 크니까 이제 양도 많이 해야 해서 풍량이 아주. 계피향이 아주 너무 좋아요. 이번에 깔망을 깔고요. 이제 여름 동안은 좀 통기성이 더 좋아야 할것 같아서 조금 흙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티슈는 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난석입니다. 난석 배수로 배수층에 깔아주겠습니다. 화분이 깊어서 많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여름 날씨가 엄청 해가 많아서 건조하기는 하지만 반면 또 습도도 높을 때다 보니까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만든 화분들은 사이즈가 넉넉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뛰어놀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좀 공기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엄청 큰 화분인데
이 얼굴이 꽉 차네요. 저는 하이드로볼로 해주겠습니다. 한꺼번에 화분이 넓으니까 황토불도 많이 들어가네요. 이 종이컵으로 하니까 보기는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구부리고 하면은 새지도 않고. 좋습니다. 아주. 어우 진짜 화분이 커서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냥 쑥 들어가네. 이렇게 오늘은 이 아이를 야생 콜로라타를 분갈이 했고요. EM 활성에 물하고 1:100으로 섞은 EM 활성의 용액을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장점 부분 물 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날도 더운데 물러질 수 있습니다. 물은병의 원인이에요. 야생 콜로라타 분갈이를 했습니다. 자, 분갈이는 마쳤고요. 날씨도 좋고 이제 봄나들이 가시고 하실 텐데 요즘 같은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게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길 권장합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고요. 들어가겠습니다. 뿅!